저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냥개도 아니고요, 잘난 사자도 아니고요, 힘이 센 곰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1초라도 1분도 살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양임을 고백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목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다윗은 내가 양임으로 나는 쫄딱 망했다. 내가 무지하고 연약함으로 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망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시 무지한 존재처럼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할 길에 주랭낭을 치고 도망가기도 하고 거풀 무고 쓰러져 미친 쪽 쇼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는 발걸음 한 여인의 유혹 속에 넘어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벌이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가 잘한 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께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고와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쿠데타를 어쩔 수 없어서 울고 도망치던 연약한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잘한 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시는 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 속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우리 23장 1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다윗과 그걸 거느린 600명 용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연합감 내기를 부흥시킨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공통적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이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한 심령 하나님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을 붙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없어서는 우리 삶 속에 목자된 그분을 경험할 수 없어요. 조영경 목사를 세계의 가장 큰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이 믿어지고 경험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잘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능력과 은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송기철 장 역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의 잘못을 성숙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화가 복에 대가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으로 일대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되, 문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문이 곧 예수님, 문을 열되. 중요한 건 문지기가 문을 여는데 지금 양, 우리의 양이 몇 마리 있겠습니까? 수백 마리 있겠죠. 우리 같은 뭐 1,000명 넘는 양들이 있겠죠. 그러면 양 문지가 문을 열 때 양들을 위해서 열지 그를 위해서 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양을 말하면 문을 열 때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문지기는 자기 양들을 각각 불러대느냐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이곳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앙연합관 모든 성도 다 주일라 와라 이렇게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저를 훨씬 더 사랑해. 저를 더 사랑해. 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덜 사랑해.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아니,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하시면 돼. 우리 집사람을 저를 훨씬 더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덜 사랑해. 아니, 예를 들입니다. 또 그런다고 하지 말고 또왜 그러냐 논문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더 보고 싶어 하고 누가 더 만나기를 갈망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왜요?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분이 날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죄인이 아세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발가벗게 죽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아. 만날까 봐 두려워. 아니요. 나는 이런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의 문을 담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워낙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전부 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대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문을 열게 바라.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사람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을 갈망하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능력도 찾아가고, 우리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삶의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 더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기 바라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되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혀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솔하게 일대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눈치가 10단원도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우들은요, 하나님 일대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대일로 만날까봐 피해 다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일대일로 만나는 걸 뜨겁게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삶 속에 경험되는 걸 우리는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도의 능력 받았던 분들을 존경하고 그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삶 속에 역사함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기를 경험하십시오. 지난번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와서 집회하고 갔잖아요. 어떤 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장로님의 능력, 저에게도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하도 기도하니까 목에서 피가 나고 그랬대. 그 다음날 또 했대. 그 다음날 코피가 터져버리시더래. 여러분, 저에게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하나님 역사니까 참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한 목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로 여러분이 소망하세요. 정말로 내 가장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내 삶의 소원이 될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전능한 손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목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 목자가 딱 정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자가 책임을 지십니다. 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시려고 그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쉬라면 쉬고 그분이 자라면 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리시고 헬프미 하는 게 아니라 헬프미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백지를 들어대시고 그분이 그리시면 그리신 데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놓잖아요. 가다가 모르는 부분 아니야. 처음 갈 때는 철저히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아는 데는 적당히 봤다가 몰랐다가 봤다가 내가 아는 데니 그러나 모르는 데는 철저히 내비게이션 타가듯이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더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앞길에 의로운 길을 생각해 주신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목자로 여호와 라를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았더니 그분을 나를 치료하시고 좋은 역사를 행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내 목자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귀에 순종했더니 그 원수 앞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동안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더니 목자는 그분이 앞서가시며 절망과 고통과 삶의 위기 속에서 나를